자 여러분들 자 V 라이브가 시작이 됐어요. 아 이거 바로 깜짝 라이브 아닙니까 형님? 그렇죠. 깜짝 라이브. 이게 바로 깜짝 라이브 서프라이즈 라이브. 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바로 3, 7일 20일 3월 7일 민슈가 생일 이틀 전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세븐 그래서 7일날 라이브를 킨 거죠. 이야 게다가 우리가 7명이 모여있다? 이런 대단한 거. 야 정말 지금 7시다? 아니에요? 아니 7시에? 네, 7시 3분에 저희가 켰습니다. 자, 정말 대단하군요. 진짜 서울 것 같아. 맞춰버렸어. 맞춰버렸어. 또 7개 없어? 또 7개 없어? 6시 반이 돌았어. 7개 뭐 없냐, 7개? 봐봐. 저희 머리가 7개입니다! 야! 여러분, 저희가 라이브를 키울지 몰랐죠? 여러분, 정말 몰랐겠죠? 자, 가운데 세 분 뭐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야! 갑자기 다짜고짜 야. 형씨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감탄사인데 그게 한마디입니까? 박수죠? 네. 아직도 기다려 여파가 남아있네. 역시 기다려? 기다려! 그 친구에 흘러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여파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 예. 네. 진행해주세요. 제가요? 네. 진행을요? 오늘 엔지 한번 해주시죠. 오늘 막 진행하고 이런 게 있어요? 진행 진씨 아닙니까? 아, 네. 그냥 뭐 이렇게 드런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또 갑자기 들어가자면 아, 갑자기 저희... 어디 들어가야 돼요? 아니, 저희 그냥 가미들의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 자, 저희가 어쨌든 오늘 뭐 우리 아미 여러분들과 만날 기회도 좀 적고 해가지고 아미 그렇지. 여러분들과 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눠보자. 제가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네. 항상 뭐 이런 자리는 형이 다 한 거 같아요. 제가 마련했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소리 질러! 야! 와우. 저희가 이렇게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저희에게 소중한 어떤 이 전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전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수 있는 저희는 정말 운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떻게 최근에 저희 활동 했잖아요. 진짜 MC 해주는 거예요? 안 할래. 오케이, 전국, 전국. 아니. 전국. 안 돼. 진행자랑 해봐봐. 자, 어떻게 여러분 오늘 아니 우리 이번 주 저번 주 한국 활동 뭐 이렇게 막 그래, 한번, 기다려도 네. 하고 뭐 여러 개 했는데 뭐 남준 씨부터 소감 한 마디씩. 아, 뭐 한 마디씩 한번 발표 한 마디씩. 네, 손 들고 해주세요. 예, 정말 사실은 뭐. 뭐 누군가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사실은 이제 아미분들이 없는 그런 사전 녹화 사실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뭔가 기분이 좀 뭐 색다르고 좀 아쉽고 막 그랬어요.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저희가 뭔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하루에 두 녹화를 같이 한번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좀 뭔가 이 극한의 이런 이 왔다 갔다를 겪지 않았나. 맞아요. 예.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이홉씨 사실 뭐 옷은 악수롭게 많이 갔어요. 아 이거 누가 사준 옷인지 아십니까? 참나 그거 참 얼마 입었어요. 아 제이홉 기분이 좋다고. 아 좋다고? 저가 내 어거스틱 야생 같은 브랜드라고. 진짜로? 아 진짜요? 나 뒤에 막 그 페이크 그거? 너무 부럽다. 여튼 뭐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힘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힘을 내고 싶어도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아야 힘이 나는데 사실 그게 너무 뭐 아쉽더라고 하면 아쉽었고 근데 나름 너무너무 재밌고 우리 열심히 준비했던 무대를 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 즐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뭐 스크린으로 봐주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또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저는 무슨 울어? 왜 또 울어 정과? 웃어? 네, 울려. 울어? 사람을 갑자기 울려요. 나 지금 왜 늦었어? 오늘 네 제가 지각을 했는데 그 활동 일단 벌써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잖아요. 그래서 좀 즐겁게 했습니다. 네 아미 여러분들께 이제 힘을 드리기 위해서 물론 아미 여러분들 안 계셨지만 이게 이럴수록 저희가 또 이렇게 힘을 내가지고 여러분들께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열심히 아니 저희 목소리 잘 들어가죠? 들어가지. 나 지금 듣고 있는데 되게 잘 들려. 아니 거리가 멀어서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 아 여러분 아 근데 또 저희가 또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죠. 저희가 어떤 얘기죠?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컴백했는데 컴백하자마자 또 이렇게 상을 이렇게 또 와 받았잖아. 박수. 그렇죠.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이게 사실 이게 남준 형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에 안 계시니까 뭔가 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잘 안 되긴 했었던 거 같아요. 좀 불안해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컸지 뭔가 좀 뭔가 이게 허전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위를 하게 되니까 되게 기분이 맞아요.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뭐라 해야 되지? 또 다른 느낌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 물론 좀 짧았지만 그래도 내일까지 또 열심히 해서 또 내일도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뮤직뱅크가 대박이었는데 레전드. 어제 그 엔딩 컷 다 잡혔잖아요. 원래 보통은 이제 현장 팬 계신 분들이 막 아 한숨 들려주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그 엔딩 컷이 잡히는 게 되게 좀 무한했어. 찬우가 조용해. 조용해. 아 진짜 조용해가지고 민망하더라고. 아. 좀 민망했어. 내 얼굴 나오는데. 네. 아미 형 너무 콧구멍으로 물어보셨어. 힘들었을까? 팬 여러분들의 힘이 네. 거기서. 난 그 내 머릿속으로 함성을 만들어냈어. 풀어 달라. 아 근데 어쨌든 이게 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신지는 잘 모르고 궁금하지만. 건강 항상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태우 씨는 뭐 우리 뭐 코든 쇼나 지민 팰런 쇼 뭐 이렇게 해외에서 했던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 지민, 잘했는데 부드러운데. 생각이 좀 자연스러워. 어, 마치 극세사 같아. 아, 예. 아, 좋아, 좋아. 많이 띄워줄게요, 형. 뭔가 나 갑자기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네. 아마 한번 되짚어 볼까요? 미씨 어땠어요? 뭐 코디쇼도 했고 뭐 카풀도 했고요. 저희 뭐 지미 팰런 그 그랜드 센트럴도 했고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약간 뭐 저는 그 그랜드 센트럴에서 무대 한 게 가장 기억에 나는데 그때 저희가 미끄러지 되게 미끄러운 일단 미끄러운 걸 떠나서 저희가 이제 하기 전에 헤어 메이크업 받을 때 이제 저희가 그 곳을 봤잖아요. 2층에서. 아, 그렇죠. 처음 봤죠. 맞아, 맞아. 그때 많이 뭔가 소름이 진짜 웃더라. 크기 자체. 크기 자체. 이미 떡 벌어졌지. 막도 당했죠. 새가 날아다녔어. 어, 새 안에서 둥지 있었어. 새 있었어. 네, 그리고 아, 새 둥지가 있었어? 둥지 있었어 위에. 아, 깜짝 놀랐다. 위에 천장 디테일도 엄청 다르고 이게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컸잖아요. 네, 엄청 컸었는데 거기에서 무대를 이제 저희가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 영광스러웠어요. 그리고 지미 팰런 쇼에서는 그게 지미 팰런 그쵸 그게 지미 팰런입니다. 잘 얘기했어요. 코든 쇼는 뭐 이제 저희가 거기서 블랙스완 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그죠? 아 저희 카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무대에서는 네. 블랙스완 밖에 안 했는데 그 블랙스완 무대도 되게 되게 멋있지. 아 그거 짱이지. 카메라 기억이 맞아 맞아. 폭포도 있고 네. 막 밑에 스크린에는 막 물 그런 떨어지는 LED도 막 폭포 LED가 난 보였어. 그거 올해 남을 무대 같아요. 그 색감이 맞아. 진짜 좋았어. 저희는 항상 첫 무대는 망하기가 좀 쉬운데 이번 컴백 때는 되게 첫 무대가 되게 많이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레전드로 되게 많이 나왔어.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약간 첫 무대가 부담이 많이 되니까 아니 저 우리가 약간 익숙하게 나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혹시나 몸이 익숙하지도 않고 우리가 긴장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안무를 한번 배우면은 그 안무에 익숙해지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페일럿 때 긴장 많이 해가지고 그렇지 처음부터 힘 막 들어가가지고 네,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코드시였어요. 그때 좀 긴장 많이 했어요. 무도가 긴장 많이 했죠. 아까 너무 높았어. 근데 이번 온 컴백 무대랑 그리고 이제 블랙스완 컴백 무대는 정말 많이 성공적으로 이제 시작하잖아요. 연습을 또 연습 너무 많이 했어. 아 연습을 맞아. 진짜 역대급으로 오래 했어. 아 오히려 한국에서 이제 첫 번 딱 하는데 뭔가 원래 힘이 팍 들어서 이렇게 뭔가 딱 이글이글한 상태 들어갔는데 이미 좀 하다 와가지고 익숙해졌었어. 맞아. 아 난 미국 가는데 이미 컴백한 기분이더라고 연습하는데. 약간 여유가 있었어. 그렇지. 편하게 되더라고. 그죠. 연습할 땐 되게 많이 차에 타 끝나고 차에 타면 그 언더웨어가 젖는 것이 다 느껴지거든요. 잠시만 뭐라고요? 어떤 게 젖는다고요? 뭐가 젖어요? 다시 한번 혹시 발음 티셔츠가 젖는다고요? 언더웨어 예 라닝 것도 언더웨어 모든 것들이 다 언더웨어. 오케이 좋아요. 네. 카풀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우리 막 뮤비도 찍고 왔었잖아요. 뮤비도 찍고. 아 뮤비 찍었지. 아 뮤비 뮤비 힘들었지. 그건 우리
존 형이 얘기해 줄까요? 저는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세 개를 찍었잖아요. 네. 블랙스완이랑 온 두 개를 찍었는데 이번 온 그 오프닝 씬 있잖아요. 네. 새벽 촬영이라고 혼자 나갔는데 아 풀밭 막 절경이 막 다 있는데 넘쳤어요. 아 거기 좋았지, 이렇게 누워 좋았지. 계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누워서 떨고 있더라고. 에이 확실히 이게 여기 기온차가 되게 심했어. 네. 일교차가 이게 네. 엄청 춥더라고. 여러분 제가 손난로를 이렇게 하나 하나씩 뮤비에서 걱정했던 게 나눠주고. 그 정국이가 물 들어가는 신이 있었죠. 아, 그런데 뒤에 보면 여기가 너무 빨간 거야. 몇 번 넣었다 뺐지. 여러분 LA라서 그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그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옷으로 차야겠다 생각해. 나도 공사했을 수 있어요. 우리 봄날 때 기억 안 납니까? 봄날 하면 우리 또 정국이잖아. 그 살이 애는 듯한 그 느낌. 그건 없었잖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와 진짜 좋겠지. 봄날 다음 급이었어요. 그 새벽에는 진짜로. 네, 진짜 좋았어요. 정국이 취해 안 타잖아. 정국이 거기서 끝나고 샤워하고 갔다 왔는데 어떤... 와 거기 샤워했다고? 아 정국이는 가능하지.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거기 하마 안 나왔냐? 하마가 왜 나왔냐? 내 자랑하고 이런 거 그거 아니라고. 진짜 아니 개인적으로 블랙스완 뮤비가 되게 인상 깊은데 너무 잘 나왔어. 잘 나오고 잘 나왔어. 아 블랙스완 잘 나왔어. 아 거기가 이제 오래된 극장이잖아. LA 브로드웨이 뛰어선가 아마 그랬어요. 버려진 영화관. 이미 네. 이미 그 폐극장이죠 폐극장. 이미 네. 그 뭐냐 그 운영을 안 하는. 근데 또 조명이랑 이런 것도 다 들어오더라. 근데 거기가 약간 촬영지로서 남아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종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보면 종기도 들어오고. 아니 보면 뭐 화장실도 나름 뭐 깨끗했고 스튜디오 개념으로 했는데 세트 느낌이랑 완전 달라가지고 맞아 이거 굉장히 오래돼. 아, 생각보다 그 우리가 봤을 땐 좀 좁았는데 화면들 보니까 되게 커 보이더라. 아니 되게 넓었어요. 뭐, 그래? 미안하다. 브렉스는 그 현장 말하는 거지. 아. 거기가 뭐 되게 뭐 미안할까지 없는 뮤비 찍으면서도 독특했던 게 어쨌든 우리 무대를 하는 사람들인데 무대랑 관객석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조금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 맞 찍고 나니까 그래서 멋있어. 일단 거기 있는 뭐 되게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소품들 소품이라고 하기 뭐 원래 있는 그런 것들이 장소 자체가 그 세트랑은 비교가 안 되는 그치. 그러면 혹시 각자가 생각하는 뮤직비디오의 명장면이 있나요? 갑자기? 네, 우리 아직 온 메인 뮤직비디오 얘기도 안 했어. 너무 부럽다, 야. 아, 오늘 이제 귀여워. 잠깐, 뭐야? 기억 안 나. 오늘 풀네임 아는 사람. KineticManifest.com Prima. 아, 형 너무 빨리 해줘. 지금 태형이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KineticManifest.com Prima. 아, 메인 버전이죠. 뭐라고? Manifesto. 원래 전화 어려워요. Manifesto. 그거 그때도 더웠어. 그때 엄청 더웠어. 아, 그때 더웠어. 아침에 추웠어. 아침에 추웠어. 아 근데 그런 장소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낸 건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아, 그 거기 하시는 분들이 딱 정면에 해가 있었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거기 어디냐고 도대체. 뭐 어디요? 무슨 댐이라고. 우리 그 뭐야 그 Kinetic Manifesto 그런 프리마 찍은 거. 그게 되게 촬영할 때 많이 온다던데 그. 아 진짜? 아티스트. 혹시 그거 정확한 뜻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알지. 컴프리마가 뭐예요 그럼? 커피? 처음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오. 비슷했네. 맞을 거야. 처음처럼. 이 조용한 분위기가 처음처럼. 아 소주 아니고요? 자, 네. 자. 소주 아니에요? 소주랑 커피. 잘 나온 것 같아 그 댄스 뮤비도. 뭐 혹시 뭐 각자 이제 나는 이 뮤직비디오의 이 장면이나 난 이 뮤직비디오가 좋았다 뭐 이제 이런 게 있을까? 자연스럽게 넘어갔네 이제. 되게 자연스러웠어. 일단 그냥 저희가 약간 쩔어 이유가 맞는 것 같은데. 쩔어 이유? 아니다 세임이랑 쩔어가 있구나 그런 뭐 안무 버전의 느낌의 그 뮤비가 또 오랜만이에요. 아 그렇지. 네. 이게 좀 재밌대. 아, 키네틱 매니페스토 컴프리마 말씀하시는 거. 아, 그거 맞죠. 이름 어려운 그거. 그렇지. 우리 출입시다 그거. 멋이요. 근데 그게 멋이 필름 안무 버전. 안무 버전. 춤에 뮤비 안무 버전. 안무 버전. 안무 버전. 말하고 싶었다. 뮤비 안무 버전. 댄스 버전. 뮤비 비디오. 댄스 버전. 그거 좋았다. 뭐 좋았어요? 그 다 자연광이었잖아요. 그래서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 아 맞아. 5시면?
퇴근. 칼퇴근. 맞아. 9 to 5. 근데 나 그게 너무 아쉬웠어. 그 해가 이렇게 가면서 그림자가 변하잖아.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그림자 때문에 이 씬을 쓰면은 이 씬을 못 쓰는 거 그게 짠. 너무 아쉬웠어. 그리고 개인 촬영 중에 이제 뒤쪽 뒤쪽에 배치는 멤버들은 약간 손해를 좀 봤어요. 왜? 왜냐면 해가 딱 멋있을 때 찍은 멤버들이 앞쪽 멤버들이 많이 찍고 뒤에 가니까 해가 지는 거예요, 형만 대고. 어, 그러니까 좀 광이 안 나오고. 빨리 개인이 있었나? 그러니까 막 개인별로 뭐 립 같은 거 따잖아요. 그렇죠, 있었죠. 매니페스토는 립이 없어요. 매니페스토는 없었잖아. 매니페스토랑 매니페스토에 립이 있었어. 댄브고 있는 척 해봤어요.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거 저희가 이제 열심히 안 했구만. 기네틱 매니페스토.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듣고 있어요. 역대급으로 저희가 7일 동안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했잖아요. 근데 연속으로 솔직히 말하면 이게 들었을 때는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다 5시에 칼타니까 괜찮더라고. 각자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괜찮죠. 다만 일수가 많이 필요할 뿐이에요. 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척하면서 지금 회사에 어필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끝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어필하는 중이다 우리. 근데 그렇게 하면 인건비랑 괜찮습니다. 배로든데요. 하루면 솔직히 그 이틀 가 그냥 하루면 다 줄일 양이었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틀 안 했잖아. 그러면 이제 비용이 두 배로 들어. 솔직히 돈과 시간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어, 그래. 네. 현실적이야. 네, 그렇죠. 오. 슈. 아, 좋았어요. 아, 맞아. 아니, 이게 개인적으로 좋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거 궁금하신 분들 있더라. 뭐? 그 앵글 카메라. 그 드론. 그거 나왔나? 그 장면? 그 나왔지. 맞아. 저 장면. 네, 그러니까. 아, 그날 때 이거 하는 게 나왔나? 그 막 조사. 네, 그거 초반에 나왔어. 그 초반에 컨텐츠 영상에 그게 나왔어요. 난 그래도 그게 안 해봤던 시도라서 약간 명장면이라서 맞아. 그분 신났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막 빌딩 같은 거 찍고 그분 작업을 봤는데 어 짱인데 이렇게 빌딩 이렇게 빌딩을 진짜 미끄럼틀 타시. 그래서 안경 쓰고 출연하시나. 아니 근데 그 드론이 부딪힐까 무섭더라고. 부딪힐 분은 안 아프대. 근데 그분이 그분이 드론계의 BTS래. 예, 진짜 잘하신대. BTS. 날개 가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부딪혀도 막 그렇게 해. 아니 근데 그런 거 만약에 근데 쓰고... 시속이 빠 아니 그 속도가 빠르지 않아? 그거 부딪히면 아플 거 아니야? 그건 그럼 형이 빠르면 빨리 피하면 되죠. 나중에 한번 부딪혀보고 느려 10년 멀었다. 이런 식으로 저희끼리 모이면 이런 수다가 두세 시간이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일단 끝이 안 나요. 주제가 일단 명장면 뽑기거든요. 네. 네. 뽑아주세요. 명장면. 명장면 그거 있었잖아. 드론 뭐 그 장면이랑 제 얼굴 이게 나는 온 뮤직비디오의 명장면은 각자 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 호석이 형이 랩을 하는데 뒤에 정국이가 누워 있는 게 인상적이었어. 아, 아 맞아. 맞아. 이러고 자고 있대. 정국이 투덜대면서 나갔잖아. 까먹이 날아가고. 정국이 그걸 위해서 제 촬영 때 왔습니다. 나 신기해서 커비 형 파트. 진짜 슬프다. 제거 전에 내 거 다 끝냈는데. 가도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 솔직히 그 너가 누워 있나 남주가 누워 있나 슈가가 누워 있나 다 비슷할 거 아니야? 그거 똑같은 거 입고 있으면 뭘 같은데? 몰라요. 이유가 뒤로 이러고 있지 않았냐? 형님 진정성이 없잖아요. 이유가 야 진정성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 아니냐? 진정성이 없잖아요, 형님. 에피소드에 다 나왔습니다. 젠. 네. 그 마법의 단어 진정성. 젠 명장면. 어. 아 저는 뭐 저 아마 그냥 기억나는 장면들 있잖아요. 전 정국이가 뛰는 장면이 이게 잘 뛰더라. 영화 같은. 아 맞아. 이러고 뛰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그거 기억이 남았어요. 그 불 버버벙 터지는 CG 있잖아요. 아 뭐 CG를 좀 메티어 같았어요? 네, 괜찮게 쓰네. 게임 이펙트 같다라는. 그 돈이 많이 들어갔구나. 게임. 아니 그게 이제 그 아무튼 이제 거기가 되게 자연. 뭐 경관지구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어 약간 어, 그 약간 국립공원 같은 국립공원 같은 맞아요 맞아. 그 나무도 자라나 네. 막 거기 굉장히 막 거 막 취사도 안 돼가 밥도 막 돌아가서 먹고 막 그랬잖아. 아 맞아. 근데 그 저는 아직 기억나는 게 그 간식 주는 분이 좀 싫다고 주더라고 간식. 아 간식 아, 계속. 아 근데 그 간식 맛있었어. 간식이 내가 못 먹은 것만 좀 아무것도 못 먹은 거. 소시지가 진짜 맛있어. 마지막 새우튀김이 대박. 새우튀김 진짜 대박이었어. 아 새우튀김을 이렇게 장발 두고 이만큼 싸웠어. 오 새우튀김. 나 그거 많이 먹었어. 아메리카 스타일 맞아. 아메리카 스타일. 근데 I don't like seafood. 근데 우리가 먹는 거 보고 되게 엄마 미소. 엄청 맛있지. 맞아. 아 근데 저거 촬영할 때 못 먹었구나. 근데 하나 갖다 준대 얘가 거부했어. 거부했어요? 그래서 내가 먹었어. 아니 또 이게 한국의 떡볶이 내가 먹었는데 이제 거기서 또 아메리칸 스타일로 나와가지고 촬영 이게 이런 거 서운해?
I like a Korean. 어, 그때 좀 뭐 재밌었던 것 같아. 미국 미국. 자 그러면은. 왜? 지르던 타이밍이 너무 뭐야? 귀여워서 아니요 계속 가요. 좋아요. 뭐야? 뭐야? 아 실이 그냥 한 마리였어. 아니 뭐 아니 진행 그거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게 좋았죠?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 블랙스완 뮤비에 정국이가 이렇게 하는 거 있었어요. 아 그 뭐야? 아, 그 어떻게 뭐야? 아, 그 밑에 그러니까 그냥 누워 2층에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대고 그냥 상체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아, 분위기가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가 원래 의도하지 않다가 그쵸?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다시 찍어보자 감독님이. 아~ 그래서 제 다리 그 밑에서 잡고 있고 그거 제가 뒤로 위험했었네. 그러니까 위험한 촬영이었네. 뭐 약간 그 마이클 잭슨 같은 거네. 약간 이렇게 아 이거 멋있더라 맞아. 내 그림자는 지민이었어. 내 그림자는 허석이 아니었나? 얘 네. 그림자도 저고 형 그림자도 저예요. 그 남주희 그림자 나고 그 정국이 어. 퇴근할 때 그 지민이 사라지던 그림자 그거는 혹시 아니, 네 근데 아, 그거 그냥 되는 사람이 연기한 거 아닌가 그냥 아니야 아니, 아니, 그거 제가 했는데 아 근데 지민이 형이 춤잘 추는 애들이 하지 않았나 그림자는 약간 다 아니 그거 다 퇴근하고 남아 있는 사람이 했어. 아. 맞다. 아 그래 먼저 간 사람 말고 남아 있는 사람 야 너가 좀 해라. 잠깐 어. 지민이 형도 지민이 형 그 촬영할 거 다 끝났는데 나 잡혀가지고 때 어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딱 인사하러 갔는데 한 번만 주세요. 아 이거 하다가 갈게요. 지금 막 그림들 엄청 장난 많이 쳤다고 해요. 춤추고 막. 아, 나도 에피소드 나중에 그, 보여드릴게요. 그거 영상 찍어놓은 게 있어요. 있어? 감독님이 재밌어. 우리한테 되게 재밌게 우리 원하는 것도 잘 넣어주고. 그죠. 워낙 오래 맞췄다 보니까. 아, 그치. 너무 재밌어. 되게. 뭐 아이디어 좀 줘봐하면 그랬잖아.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아니 진짜 맨날 잘 짜오시면서 야 이젠 할 게 없다 아이디어 좀 줘봐 이러고 다음에 되게 잘 짜오시고 그 다음에도 야 할 게 없다 되게 잘 짜오시고 막. 어, 그냥 서 있으면 돼. 이러면서 뭐 해봐. 야, 호흡을 너무 많이 맞춰가지고 야 지나 거기 서서 야 그 하던 대로 이러면은 착착착착 설명 없이 뭐 해봐 하던 대로 한 방에 할 수 있잖아. 어?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갑자기 저기 있는 뭔가 어색한 캡처를 해놨는데 누가 이을지 참 궁금했다. 근데 너가 총대 매는 거야. 내가 총대를 매봐. 아니 저거를 누가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내가 총대 아 부서지면 아니지. 내가 총대를 매봐 얘들아. 야 남기야 이게 뭐죠? 아 그거네. 아니 이게 뭐지? 이게 바밤 드래곤볼 이게 저희의 세븐 캡슐입니다. 그래 이거 우리 그거 그 세븐 캡슐 이거 풀어보기로 했잖아. 여기 뭐 썼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기억 전혀 안 나요. 7년 뒤에 저희에게 한 메시지를 썼을 거예요. 근데 왜 벌써 공개해요? 아니야 올해 목표 그리고 활동 목표 뭐 이런 거야. 공개하는 거야 벌써? 7년 뒤면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이번 활동 목표였잖아요. 이번 활동 목표. 세븐 캡슐 그 세븐 앨범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공개하는 거죠. 세븐 캡슐. 자 남준 씨 푸시기 전에 먼저 한번 풀어가지고 읽어봅시다. 안 나올 것 같아요. 옷도 무슨 포션처럼. 아니 재영 너무. 자 재영 씨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어우 야 너 손가락 낄 것 같은데. 야 어디 깼어. 야 어디 빼냐? 저거 이거 어디 빼냐? 난 그럴 줄 알고. 가까운데 에너 낫지요. 이렇게 낫지. 그렇지. 아니 이렇게 낫지. 김단님 못 빼지요. 아 어디 빼요? 저도 뺄까요? 어 잠시만요. 근데 저도 못 뺄 것 같습니다. 아 뺄 수 있어. 야 이거 빨리 먼저 뺀 사람이 읽자 그냥. 제가 빼. 오케이. 탱 뺐습니다. 자 저의 목표는 다치지 말고 멤버 가족 친구 아미 나쁜 날보다 좋은 날만 가득 있습니다. 어 조금만 더 크게 읽어주세요. 빛이 안 들려요. 네 저 밀어놓고 어. 자 우리 집중. 태양이 집중. 자 지민아 집중. 자 저는 다치지 말고 멤버 가족 친구 아미 나쁜 날보다 좋은 날만 가득입니다. 어 다치면 안 되지. 그렇지. 야 이거 어떻게 이번 활동으로 뭐 잘 지켜준 것 같아요? 아니 요즘 상황이 그렇게 네 뭐 저 여러 상황이 있죠. 저는 그래도 더 좋은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어 제가 한번 어 야 아 네 이런 걸 저도 뺐어요. 아 씨 내가 이런 걸 썼네. 못 지켰네. 뺐어? 이것만 공약을 뭐야 너 왜 그런 걸 뺐어? 이거 안 봐줘요. 이거 형 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아 이거 어딨냐? 어 나 들어와. 야 내 거 어딨냐 지민아? 이거 있긴 한데 잘라야 돼. 가위 있냐? 가위 있는데 근데 너 기억나지 않냐? 나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기라고 써있네요.
이거 미안해 이거 자를게요. 잘못. 형 손 다친다 손 다친다. 아니 나는 괜찮은데 이게 자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잘라줘요? 마음이 아프다. 제 다리 좀 부르네. 아! 아니 이거 이걸로 구멍을 팍 뚫은 다음에 열면 되잖아. 위험할 거 아니야. 위험해. 아니 남자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전혀 안 부서지는 거. 진짜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아 그래? 어. 이 딴딴해가지고 뭔가 그거 되게 내 눈에 나 별거 아니었던 거 같은데? 야 여러분 하고 계세요. 형 다 들어갔어. 야 씨발 진짜 세게 안 뚫려. 야 이거 잘 만드네. 야 방탄이네 저거. 잘 만드네. 방탄소년단에 맞는 클라스네. 방탄이네. 이거를 짜는 거야. 아니 그게 가위가 안 들어가. 자 여러분 저희가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자 뭐 일단 뭐 진영이 형도 공개를 해주시죠. 그치. 네. 아 근데 지금 너무 진영아 괜찮아. 아니야 그만해 그만. 좋아. 내가 다 기억해. 나 다 기억해. 자 기억한 대로 얘기하자고 우리. 오히려 빼기가 더 힘들어졌네. 자 아무튼. 자 네. 제 공인대 제가 이번 활동 때 뭐 이러고 싶었던 거는 뮤직비디오 의상 입고 출근하기였는데 네. 오 내 마지막 인가가 남아 있어요. 무슨 소리세요? 아니 찍어드리죠.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 형 내일이 남았어. 내일 그 앞에서부터 쭉 걸었는데 하나요? 출근기는 없어졌지만 형 출근 자체는 할 수 있다고요. 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어. 의상 입고 다 이거에 집중돼요. 형 어떤 옷을 입고 싶어요? 제가요? 네. 아 블랙스완 괜찮아요. 블랙스완. 어 이거 좀 뭐 아무거나. 아니 그 뭐야 그 서부 의상 입었으면 좋겠는데 그 온 때 입었던. 서부. 근데 춥지 않겠나? 춥지. 지금은 좀. 아 그거 입었으면 진짜. 아니 아니면. 그거 아 근데 그거는 남준이 옷이 대박이었어. 형 그러면 이거 좀 너가 입었어. 언제 공항 때 입으세요. 공항 때. 제 옷 입으시래요? 공항 때 입으시면 되겠네. 공항 때 블랙스하고 올블랙스. 아 근데 이건 약속인데 이거 안. 아 그렇지 이거 공약 지켜야지. 봐. 아니 이거. 자 여기 써있네요. 뮤직뱅크 1위를 할 경우 뮤직비디오 의상을 입고 출근하기. 1위는 안 써있어요. 1위는 안 써있는데 아니 목표인데 목표를 꼭 이렇게 다 그거 뭐냐 그 우리 멤버들은 이런 목표를 이루는 걸 보고 싶어요. 우리는 가족이고 동료잖아요 형님. 그렇단 말이지. 와, 근데 그걸 진짜 썼구나. 지켜볼게. 나 왜 뭐라 썼니? 아, 근데 나 이번 뮤직뱅크 출근할 줄 알았지. 형 근데 이게 좋아요? 아니 이게 내가 좋다기보다 그냥 팬분들 눈도 즐겁고. 아 뭐. 팬분들 눈이 안 즐겁다고 갑자기? 어,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아, 그럼 또 말이 다르지. 진짜 왜 그랬어? 그때 낙타발 이후로의 또 하나의 레전드가 탄생하셨고. 그때 뭐였지? 아이돌이었나? 네 아이돌 낙타발. 아 난 형 그 올 화이트 의상. 낙타발. 언제 언제 한번 해주세요. 그래 언제나 해주게요. 네. 아니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 저는요. 저는 뭐라 7-7으로 7명 10명간의 합을 보여주자 7 대박 쓰고 영어공부 브이로그를 이제 찍을 겁니다. 영어공부 브이로그를 이렇게라도 하면 영어공부를 할 것 같다는 생각. 잠깐만 뭐라고 지금 뭘 하신다고 영어공부 브이로그 이게 매일 기록을 하는 거죠. Sugar English. 이번 활동 목표였잖아요. 그러면 하셨어요? 아니요. 지금 이번 활동이 딱 끝나는 것 동시에 시작합니다. 브이로그 길이가 막 1분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오늘의 브이로그. 형 왜 당황하고. 자 오늘의 단어. 당황 지는 거야 형. 매일 올라가는 건 아니죠. 이제 매일 이제 찍는 거죠. 1년에 하나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자기 직전에 아 맞다 이러고 셀카 찍어가지고 A, B, C, E, F, G. 아무튼 그 최고의 영어법들 있잖아요. 원래 공부나 뭐 하기 전에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됩니다. 이런 것들 다 찾아보고 지금 한 달 만에 어떤 이렇게 됩니다. 게 효율적인지 지금 파악했어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돼. 그건 만고불변의 법칙인데 이렇게 하다가 괜히 하기 전에 막 알지. 대니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갈 수 있을까? 일단 이런 거 공부한다고 갑자기 책상 정리하는 거 있죠 한 시간 동안. 자 아무튼 슈가 형의 브이로그 콘텐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요거 네.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작합니다. 네. 이제 시작하면. 아 마침 저희 회사 분들이 찍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오케이. 형 진짜 이거 뱉은 말이에요 형. 나는 근데. 아니 근데 형 여기서 아까한테 브이로그 길이 어느 정도 돼요? 아니 그게 이제 매일 찍어가지고 언제 이제 한번 베일 쌓였을 때 한번 뭐 200일 쌓였을 때 한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10년 후 드디어 100일을 찍었어요.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100일을 찍었습니다. 나이 38세. 아무튼 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했어요? 네. 저만 남았나요? 아니 저도 있어요. 아 3명 우리 다 했어요. 여기 우리 4명 안 했어. 오케이. 누구 먼저? 자 제게 저런 분들 이런 걸 적었네. 음악적으로
사람 그리고 사람으로서 더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미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영어도 이렇게 돼 있네요. 영어도. 오케이 브이로그 콘텐츠에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 마지막에 영어도는 뭔가 누구 걸 보고 적은 듯한. 아 맞아 옆에서 내가 깜빡했어 가지고. 옆에서 내가 컨닝 했어 제. 굉장히 작게 영어도라고 써줬습니다. 아 아니, 내가 그래서 컨닝 할 게 없어서 이걸 컨닝해야 돼요. 저 그 정우 씨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 5년째입니다. 와우! 영어 얘기. 10년 뒤 드디어 저희가 100일을 성공했습니다. 네. 저는 뭐 그런 뭐 일단 할게요. 짧아서 응원해 주신 아미 여러분들께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그리고 지금 보여주면 매일 감사 인사 전하기 막 이런 걸 적었어요. 매일 감사 인사. 아니 이제 매일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아 매일 매일. 근데 지금 퍼포먼스 딱 보여주면 멋있겠다. 잘못했습니다. 매일 안 했네요. 아 써놓고 깜빡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아미가 최고다. 뭐야? 자, 저는 자 재혁 씨 마지막에 하시고, 네. 자 저는 이제 정국 씨가 엄청 힘들게 열어줬는데 사실 뭐 진짜 뭐 내용이 없네요. 숫자 7만큼 엄청 엄청 많은 행운이 깃들길. 럭키. 네. 어, 근데 남주에 무슨 행운이 깃들었어? 사실 행운보다는 네, 아무튼 지금 행운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덕분에 1등을 많이 한 게 행운이죠. 아니, 사실 농담이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아 저희가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건 자체가 행운인 상황 아닙니까? 사실 그래요. 만약에 아, 진짜, 정말로 진짜. 뭐 이런 모습조차 못 보여드릴 아, 그러니까.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아, 뭐 그 얘기 했었죠 친구랑 방송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 아니냐? 그죠 그건 맞죠. 남준이 뭐 공부할 거 없어요? 저는 왜 자꾸 다 공부지? 와 남준이 공부할 거 있냐? 저희 형은 이제 공부할 거 없어. 무슨 스페인어 해탈자야? 공부할 게 없지? 그러니까 저도 영어를 사실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아 남준이랑 다 잘하는 줄 알았어. 남준이 형이요? 형 안부승 법정 공부하세요. 남준이 갑자기 물리학 공부 같은 거 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냐? 뭐 있을 것 같지 않아? 남준이 형 간격 딱 쓰고 갑자기 물리학 이러고 실험하다가 뭐 남준이 형 그림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림 공부 아니야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저 영어 공부 열심히 그래 영어 공부만 해. 말 조심해야 된다고. 아 영웅이요? 다음 제호! 얼마 잘하는데 공부를 하나 넘어가자. 역시 글씨가 초록색이야.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미분들에게 7년이란 시간이 의미가 있었다는 걸 느끼게 해드리고 싶다. 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게요 그 뭐로 표현해주세요. 이번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 내가 방탄소년단을 정말 좋아하길 잘했구나 라는 걸 뭔가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년 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7년이란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 잘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네. 조금 안 느껴졌대요. 아, 그래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 그럼 이제 소감 얘기할까요? 아니, 저 이제 다 이야기 한 거야? 7 다 이야기 한 거야? 어 다 이야기했어? 7 뭐라고 할까? 아, 다 했으면 자, 7년을 돌아보는 앨범 소감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7년을 돌아보는 앨범 소감? 아, 7년을 돌아보는 앨범인 만큼 뭔가 소감을 뭐 이 앨범을 내고 소감을 해달라 아, 특히 이 요 근래에 저희가 이제 데뷔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아, 눈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막 전문가의 말씀. 막 비공개 영상 이러면서 막 후시더라고. 아, 진짜 많았어. 뭐 찍었던 거 막 풀고 뭐 한 거 풀고 이러면서 이제 돌이켜 봤는데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났지만 아, 그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 왜 그렇게 힘들었어? 그냥 인사만 해도 힘들다니까 보기가. 아,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보기가 힘들다. 힘들다. 아니 우리도 힘들었지만 우리도 굉장히 힘들었죠. 왜 힘든지 아, 시청자들도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 비단 우리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노력한 거에 비해서 잘 안 되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좀 치면서 예전에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 살짝 부담스럽다. 하고만 이런 거 결과에는 다 원인이 있더라고. 아, 근데 그게 다 겪어서 또 이런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지 않았을까. 맞아. 그리고 지금 세븐의 앨범은 없었고 한 뭐 5 정도에 그만둘 수도 있었지 않았어요? 또 저의 마지막 앨범 5입니다. 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5의 이제 의미 부여하고 7년 동안 이제 이 할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이제 자아성찰과 주기적으로 우리 옛날 영상들을 각종 매체에서 보여주셔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
각종 매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이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앨범 되게 준비할 때도 특히나 그 예전 앨범들을 가지고 이제 작업하는 곡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들으면서 그렇죠. 맞아.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이번 앨범이 나는 나왔을 때 난 너무 좋았어요. 이게 우리 되게 오래 전에 그 작업을 다 끝내놨었죠. 엄청 참았죠. 작년에 이미 끝났었잖아요. 우리 엄청 참았지. 그래서 이미 낸 앨범 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작업 기간이 좀 길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아무래도 제가 텀을 거의 10개월을 두다 보니까 이게 빨리 준비해서 오래 그 연습하고 뭐 그래 나올 수 밖에 앨범 뭐 오래 준비하는 게 퀄리티도 높아지고 작년 10월쯤에 녹음 다 끝냈었죠. 그렇죠. 아니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 안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그치. 이게 안무 영상을 보니까 아 굉장히 다들 이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듯한 그런 이제 몸동작들을 보여주더라고. 아 나는 진짜 지민이가 방송할 때마다 말했지만 진영 남준이가 뭐 조금 많이 들었다. 오 진짜 진영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아니 그 형 대박 아니다 이런 소리 아닙니다. 아니 근데 나 진짜 서운하지 않았네 갑자기 또. 아 내가 서운해야 될 것 같고. 아 형 진짜 멋있고 아 형도 멋있고 아 저는 그거 난 윤기 형 깜짝 놀랐다. 아 이게 어떤 부분? 댄보 할 때. 댄보 어떤 부분? 뮤직비디오. 빠빠빠빠빠빠. 아 말해줘요 안 말해줘요. 윤기 형한테 윤기 형한테 그런 느낌이 나올 줄 몰랐다. 그 술 풀어주세요. 윤기 형이 하는 제스처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알려줘. 아 근데 그거 말하는 거지. 그 슈가양의 그 가사가 무릎이 땅에 닿을 지언정 가사였죠. 그 제스처를 슈가양이 한 천 번 연습했어. 어떻게 야 천 번 아니야 한 127분 정도. 아,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서 타이밍 많이 했어. 왜냐하면 그 설령 때 올려야지 무릎 때 찍을 수 있거든. 그 음절을 딱 하나 놓치면 먼저 떨어지거나 아니면 막 뒤에 떨어져. 막 무릎 때 안 떨어져 그래요. 되게 치밀한 퍼포먼스야. 그러니까 사실 진영 나 사실 진영 파트 중에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뭔데? 브레인디 할 때 형이 싹 보는데 그게 아 형 아 너무 멋있어 거기. 아 우리 춤 10년 차야. 10년이면 아 근데 진짜 많이 늘었어. 강산도 변한다던데 우리도. 물론 뭐 내가 뭐 늘었다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처진 아니지만. 아니 너 그럴 처지. 형 이거 할 때 진짜 멋있었는데 난. 블랙스완. 이거 할 때. 아 이거. 한 발로 서는 것도 희귀하더라. 한 발로 서는 거. 지금 내. 아 그거 악명 영상 보면 삐끗했습니다. 근데 발꾸락이 너무 잘 보이긴 해. 아 진짜. 활동하면서도 진짜 그 7년이라는 시간이 형한테도 의미가 있었네요. 아 의미 있었지. 의미 있었죠. 의미 넘친 다들 시간이었어. 다들 그랬었던 거 같아. 처음 와서 Like a G6를 추던 우리 호비가 생각나. 아, Like a G6, Like a G6 기억나? 너무 옛날이라 손도 온다. 지난도 아니고 10년 전이다. 아, 진짜. 난 처음 춤추는 거 본 게 남준이었는데. 야 나 또 빙글빙글 막 이거 정국이랑 같이 난 그때까지만 해도 참 남준이 형 춤 잘 추는 줄 알았어. 그때 성우 쌤이 그랬죠. 도대체 얘들을 어쩌려고 애들 데려왔지? 아니 나는 진짜 그 그때 잘 췄어. 그때 재영 형 들어오기 전까지. 그때 기초 탄탄이었단 말이야. 자 재영 그만하고. 기초 탄탄이. 우리 앨범 얘기를 해줘 얘들아. 아니 이게 진짜 맨 마지막. 아니야 보고 싶지 않아. 맨 마지막 그 딱 멈추는 등장에 그 칼각이었어요. 칼각. 맞아. 딱 이 상태로 멈춰 있었어요. 그 우리 각자 가장 좋아하는 거 일곱 개 한번 말해 볼까요? 예? 각자 가장 좋아하는 거 일곱 개. MC가 너무 자연스럽다. 부! 빼! 뭐! 자,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일곱 가지.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너도. 아래. 아래. 아, 와, 설마. 와! 갑자기 여기서 우리 엄마 아빠 언니 와 건강이고 전에 이제 와 아래 나왔어 손 아빠가 일곱 개 일곱 개 저걸 먼저 해버리다니 그러니까 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야 제이와 장구 제멘 비 와 홀리 슈가 진영 어디 갔어? 홀리가 대체죠. 홀리가 진영은 홀리 하니까. 그래. 진영 일곱 가지 하고 말했어요. 저는 일곱 개는 솔직히 너무 많다. 저는 아미. 아
당연하지. 그거는 빠질 수가 없지. 그리고 아빠. 엄마. 형제들. 그리고 우리 BTS.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다들 비즈니스적이야. 황슈피님. 하나 볼까? 하나 볼까? 황슈피님. 하나. 지구. 지구. 와. 미아도 원래. 나는 나의 지구. 그래서 지구를 썼구만. 완벽해. 문이야. 야, 태형이. 지구 아니야, 아니야. 가사에 지구가 나오지. 그건 내가 썼다고 생각해. 오케이. 맞아. 나는 나의 지구. 맞다. 자, 각자 가장 좋아하는 것을 일곱 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맞아. 본인의 가장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거. 그래. 전 그러면 꼬막 비빔밥. 아, 맛있지. 아, 맛있지. 가장 좋은 거. 꽃게 된장찌개. 아, 맛있지. 맛있지. 차돌박이 삼겹살. 야, 차돌박이 삼겹살은 뭐야? 야, 입맛 진짜 고급지다. 차돌박이 된장찌개가 아직까지 고급 음식이 안 나왔어. 아직까지 뭐 그래요? 근데 비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차돌박이 비싸. 차돌박이 후식으로 한 5천 원짜리 그 꽃게 된장찌개 하나. 차돌박이 괜찮아. 자, 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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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썰어서 먹는 거. 어, 맞아 맞아. 그거 자주 먹더라. 이게 배 먹는 거. 가다. 그리고 저는 그 엄마가 해준 샌드위치. 아, 엄센 엄센. 맛있지 맛있지. 그거 맛있어. 엄마가 해준 딸기 주스. 아, 자. 그리고 한우. 한우? 여덟 개. 한우? 일곱 개 아니에요? 한우. 한우. 코리아 카우. 네, 저 이제 저 음식적으로 했습니다. 어, 응일식. 베스트 한우가 굉장히 유쾌한 게 되게 세서 이게 해외 여러 나라 다니면서 소를 많이 먹어봤지만 한우가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Do you know 한우? 나 아직도 그 최고 등급이 뭔지 모르겠어. 1+++ 거야. 플러스가 막 계속 플러스 두 개짜리. 플러스가 계속 붙어. 1+++++. 자, 다음 자만. 아, 근데 일곱 개나 자만. 너무 어려운데 좀 일정인 거 아닌 거를 좀 막 얘기하고 싶은데. 아, 좋아요. 지금 본인 생각하는 거. 난 그럼 난 뭐 있냐? 요즘에 새꼬시에서 오주 완전히 그렇게. 아, 새꼬시 맛있지. 새꼬시 엄청 나. 아, 목소리 왜 그래? 아, 이렇게 한다고? 거기다가 매운탕, 알탕, 대우탕. 아! 한 입 먹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아, 너 왜 이렇게. 죄다 먹을 거리가. 아저씨 같아. 자, 깃발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 그리고. 그거 먹으면서 영화 보면 장난 아니에요. 아, 왜 이렇게 창피하지? 아니야, 뭐 솔직히 말해. 왜 그런지 알아. 네가 창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 네 말. 네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나 안 창피하지. 뭐 좋아하는 춤처럼 세 왼쪽에 가슴 쪽에 진짜 뭐지 뭐야. 그래서 이야기한다고. 그래, 한번 노말하게 얘기해라.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랑 뭐 드라이브 같이 나가는 거 재밌는 거. 드라이브. 그리고 그거. 그리고 요즘 뭐 근데 뭘 안 해가지고. 아니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거. 뭐 가스? 아니 레몬. 아 그래? 와 그거는 저 현대자동차. 아 그치 그것도 있지. 필라 갤럭시. 혹시 이건 안 좋아하세요? 야 으아 끝났어 그 세계. 자 넘어가서 빨리 필라도 이야기해 좀. 그래 잘해. 으아 필라 보고 있나? 필라 나왔어. 보고 계신가요? 보고 있나요? 까불는데 보고 계신가요?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023440105로 연락 주세요. 자, 다음 정국이 이렇게 하는 거. 네, 열심히 합니다, 강준현님. 다음 좋아하는 거 뭐가 있을까? 정국이 자는 거 좋아하고. 지각도 좋아. 지각하는 거. 아미 여러분들 하고. 그래. 아미 여러분들 1등인 거. 그다음 지각 아니었나? 이래 지각이. 그리고 가족. 가족. 가족 구성원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줘야지. 네, 이거 얘기해야 섭섭해한다고. 아빠, 형, 구름이, 나. 본인도 포함시키는 거지. 그리고 우리 나 자신도 사랑하자. 와, 야, 너무 맛있어. 그리고 실수 진전성. 그리고 BTS. 와, 그래. 이거 얘기 안 하면 서운하다고. 그래. 가족이라고. 듣고, 나머지는 내가. 아니, 다 했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 그 구름이랑 형까지 해가지고. 아, 끝난 거예요? 그럼 됐어요. 그래? 너 되게 섭섭하게 한다. 형은 없었어요, 일본. 그래서 섭섭하다는 거였어. 슈가. 그래서 섭섭하다는 거였어. 알겠습니다. 자,
정국이? 맞았어? 네. 그럼 사기형 뭐야? 끝이 나는데요? 저 얘기해. 그렇게 우리가 뭐가 돼? 아저 아미 뭐 했잖아. 세 개. 아저 BTS. BTS. 음식 세 개밖에 안 했는데. 음식 음식. 음식 나는 음식 좋아하지. 아니 다들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니야? 음식 그런. 그래야 더 많이 좋아할 수 있잖아. 오, 야 똑똑해. 아 그래. 소원을 비는 법 뭐 이런 거. 아 요즘 먹는 게 너무 좋긴 해. 미국과 따서 7kg 쪘습니다. 살 뺀다고 약속했는데. 아,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쪽 가슴에 한 발 들어가며 여기에서 먹겠습니다. 제발자님. 공연. 아 공연 있어야지. 아 공연 너무 행복해. 어, 공연? 공연. 아, 공연. 그럼 뭐가 있을까? 귀가 이상한 거. 오. 온 좋. 비타민. 뭐? 비타민. 어, 비타민. 아 천국이. 아니야 이쯤 되면 생각하고 얘기하거든. 어. 아니 보통 안 맞아. 일곱 개까지는 생각 안 하고. TV 영상 찍는 거. 어 영상 찍는 거. 끝. 됐다. 자. 남들이 정해주고 있어 좋아하는 거. 아니 좋아하는 게 많아서 영화. 아, 근데 천국이가 대박인 게 그 가족들 영상도 막 찍어주고. 맞아. 뭐 천국이 영화 공부 좋아하지 않았냐? 그만해. 영상 빼고 영화 공부 어때? 그만. 같은 영씨니까. 좋아. 어디 형씨래? 같은 형씨 아닙니까? 어디 형씨입니까? 어디 형씨입니까? 저는 좀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진 한번 넣어주세요. 일단 뭐 첫 번째는 그냥 뭐 팬 여러분들 만나는 거. 아 이거 들어가야 될 때 엄청나지. 제일 중요한.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뭐 일곱 명이랑 같이 무대하는 거. 이런 거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지. 디테일하게. 네. 이제 디테일하게 나머지 다섯 개는 하나는 요즘은 뭐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그냥 게임 한판 하는 거. 아, 그래요? 아, 그런 거 요즘 재밌더라고요. 좋지. 네. 네. 당신네들 게임 열심히 하는 거. 아, 네. 게임 한판 하는 거 재밌고. 그리고 저는 아침에 커피 한 모금 하는 게. 아, 모닝 커피. 아이스 커피를 훅 들이키는 게 너무너무 좋지. 너무 좋지. 커피 요즘 너무 좋아. 소박하다. 네. 커피 한 잔. 그리고 뭐, 그냥 좋아하는 음악 들었을 때? 그게 좀 재밌었던 거 좋아하는 거 같고. 나 갑자기 좋아하는 거 생각났다. 콜라보하고 싶다. 콜라보하고 싶다. 여러분들 타이밍 갑자기 너무 잘했는데? 거의 빌보드 인터뷰 하시는 분. 미국 인터뷰. 미국과 대박. 요즘 최근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요? 약간 빌보드 레드카펫에 가장 좋아하는 미국 아티스트는요? 요즘 샤샤슬론? 아 진짜 대학할 줄 몰랐어. 아, 안 듣고 있었는데. 차분한 노래 좋고요. 그리고 지금 몇 개 말했죠? 네 개 말했나요? 다섯 개 말했나? 이제 두 개 남았나요? 그리고 뭐 시간이 있다면 낮잠 자는 거 좀 좋아해요. 낮잠 자면 네, 키지. 낮잠 자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맞아. 이 형은 잠 꼭 자야 돼요. 네. 저녁 못 자요 그러면. 네. 아 근데 저녁에도 잘 자더라고요. 낮잠 한 시간 정도면 자면 돼요. 그리고 뭐 사실 건강에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아 야식 먹는 거. 아 야식 좋지. 야식 건강에 먹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야식을 먹고 아침 일찍 주무시면 돼요. 나중에 자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면 야 엄청 다르지. 만 야식이 저녁이 되네. 그러니까 야식이 네. 저녁처럼. 그렇지. 먹어라. 건강하게 먹어. 야 소금집이다. 괜찮지? 이런. 야 이렇게 일곱 개가 왔는데. 꿀팁이다. 꿀팁이네 꿀팁. 생활에 생활 리빙 내용. 야식 먹고 자면 힘들어하잖아. 힘든데. 힘든데 그 순간만큼 즐겁다. 그치 그 순간만큼은 짜릿하고 뭐 그 일탈이 있는 거고 새벽에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 아 근데 나도 공감하는 게 나도 야식 먹고 여기 아침에 너무 힘들어. 나도 소가. 네. 근데 그거 감수하고 먹는 거죠? 저는 괜찮습니다. 네. 자 남준 씨 7가지. 아 저는 우선 팀. 네, 아 방탄 아미 빅히트 그리고 모두가 한 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야 여섯 가지 말할 게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다 묶어버리냐? 그럴 수가 아니죠? 나보다 소가 되더라. 피키트. 아니 그렇게 하면 20만 말한 나는 뭔가 기대 붕이 하는 것 같잖아. 어? 그럼 그 우리 미국 투어 도와주신 팀이 형 있잖아요. 팀이 형 감사해요. 받아줘야겠다. 팀이 형 고마워요. 동갑이야. 아 팀. 땡큐. 같은 친구예요. 에이가 팀. 자 하나 끝났다. 자 팀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친구 친지들 아 우리 주변 사람들. 그것도 팀 아니야? 팀이지 야 하나지 이 팀? 2팀 3팀 3팀은 누구야? 김남준 2팀 나왔어요. 3팀? 3팀 뭐야? 우리 자전거와 자전거와 우리 택시 저희 이동수산 바퀴가
자전거부터 했으니까 진짜 좋아서 게임 탐정 이동. 아 오늘 여의도로 아, 어제 출근했는데 아 여의도 출근하면 하더라고요. 아. 절대 자전거를 사지 않는 건데. 어 자전거를 사면 자전거를 사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자전거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가요. 자전거를 타고 다행히 두고 오면 되니까. 그렇지. 다행히는 그 근처에 대여소를 찾아서 두고 오면 되는데. 아니 그거 아, 진짜? 어, 자전거를 네. 아니 자전거를 놔두면 되잖아. 그게 더 편하지 않아? 자전거를 거기다 놔둬본다고? 잠실에다가 타고 가면 잠실에 놔둘 거예요? 자전거를? 어디 가는데요? 어디 가는데요? 어디 가는데요? 갑자기 내가 생각을 해볼게. 어디 가지? 정보섭이 여기서 그거 아니지. 아무튼 그래서 자전거 따릉이 따릉이 너무 좋아하고 저는 그림 좋아하고 그림? 그림 좋아하고 커피, 카페인 너무 좋아하고 아, 카페인 아, 좋아. 아, 그럼 이제 그 카페인 부스터 같은 거 마시면 좋아하겠네. 카페인 부스터가 있어. 운동하기 전에 먹는 것도 있고. 어, 자, 두 개 남았습니다. 자, 선생님. 아, 전 또 맥주를 또 그렇게 좋아하고. 아, 귀여워. 아, 맞아. 만들어 먹고 막. 어. 맞아. 맥주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달달이. 달달한 거. 아, 아. 네. 아. 꿀, 백이, 뭐, 응청, 유과. 아, 과자. 과자, 과자, 과자. 과자, 스낵. 뭐, 앙버터. 아, 뭐, 아, 그런 거 있잖아. 그 뭐지? 네. 당. 흑당? 아, 흑당은 아, 조금 지나갔어. 아, 그래? 흑당은 조금 이제는. 아, 그래? 흥미가 떨어졌어요. 아, 요즘 그거. 달고나 커피인가 그 맞아 달고나 커피 위에 뭐야 그거 400번 나도 그거 먹어보고 싶어 커피 위에 달고나를 올려놓는 거야 야, 아니야 맛있어. 뭔 소리야 그게 뭐야 뭔 소리야 아니 뭘 해야 된다 그거 아니 그거를 그 컵 설탕이랑 커피를 넣고 뜨거운 물 살짝 부은 다음에 이걸 진짜 많이 저어요 그럼 이게 거품이 풍성해지면서 달고나처럼 되는 거야 오 그거를 조금 퍼서 이제 물 넣고 이거 왜 듣고 있는 건데 되게 제대로 안 나 나 처음 들어봐 끝났어요 한 거 없나 그 아니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달고나 커피 나 음식만 말한 나한테 한 번만 더 오케이 오케이 그래. 자 뒤에 일곱 가지 사소한 거를 야 아쉬운 사람 있으면 말해 어? 자 저는 팬들과 아니, 팬들과 위버스 소통하기 아 그렇지 어, 잘하더라 아미분들과 위버스 소통 진짜 잘하는 거 같아 그리고 게임 아 게임 좋지 아미분들과 게임하는 거 되게 약간 저도 스트레스도 풀고 아미분들도 스트레스도 풀고 되게 일석이죠 게임 지면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아니 저 이깁니다 항상 아야 게임 지 얘기하고 있어 최근에 져가지고 씨. 아 근데 태형이 잘해 게임 좋다고 스트레스 받는 건 하수야 하수 아세요? 그리고 이제 저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사과즙 하나는 먹어요 사과즙 이게 사과즙. 너무 건강에 좋다길래 그리고 또 맛있습니다 사과가 좋지 형 사과즙보다 그냥 사과 먹는 게 더 좋대요 즙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먹을 거를 바로 바로 극딜 들어오네 차라리 사과를 먹지? 왜 사과즙을 먹고 있어? 야 즙 먹으면 안 되겠다 야 바로 훈수 훈장비 회초리 지금 세 가지 했나? 껍질째 먹는 상황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제 일 끝나고 이제 가볍게 이제 그 아스파라거스 아, 그 요즘에는 그 배달이 되는 데서 그 와인 안주도 시킬 수가 있어요 아, 아스파라거스 구 아스파라거스, 네. 아스파라거스 구이 입이 고급지다 근데 그게 3,000원밖에 안 해요 네. 그건 근데 아, 최소 주문이 있어가지고 해외 있을 때 태형이랑 그거 아스파라거스 그게 구워진 거 맞는 아스파라거스 맛있지 아스파라거스 맛 보고 맛있어 너 아스파라거스 안 먹어 봤어 맛있는데 스테이크랑 먹어 맛있어 그게 약간 그거랑 뭐 볶음 스테이크 볶음밥 같은 거 있으면 그거랑 같이 먹어 네, 맛있어. 외국 얘기 마치고 한 시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지금 세 가지 남았어. 지금 아 지금 네 가지 했어요. 세 가지 얘기하시면 세 가지 안 하시면 돼요. 이건 끝났어요. 와, 아 그냥 그걸 말하고 싶었구나. 네. 열 가지 열 가지에 더 생각날 줄 알았는데. 뭐 더 생각나는 사람 또 얘기하고 있어. 뭐 일곱 개 아니어도 굳이. 네, 뭐 스테이크 볶음밥 뭐 아스파라거스 말하고 싶은 거 있다면. 어 있었는데 까먹었다. 아 사과즙? 뭐 어떤 거? 네네네 뭐 말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너 요즘 블루투스 스피커 좋아하잖아. 아 맞아요 아니 좋아하는 걸 남들이 알려줘 자꾸 아니 근데 진짜 독특하게 이 친구는 뭐 볼 때마다 그 스피커가 바뀌어요 너 블루투스 스피커 컬렉터지? 남는 거 하나씩 그냥 주면 돼 이제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 크기가 처음에 용하는데 이 먹는 날에 이렇게 처음에 용하는데 이만 야 모든 거야 블루투스 스피커요 붕붕 막 이만한 거 있어요 뭐 홈스트레어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오늘. 옛날에 그 붐박스처럼 저 CD 모기 오. 무슨 CD? 네, 재즈 오. 아 맞아 제일 좋아하는 재즈 아티스트는요? 하나 둘 셋 아, 그 여기서 언급하면 안 되는 땡! 사람이라서 어,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냥 음악으로만 좋아하는 사람 아,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좋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네. 얼마나 했지 라이브? 자 한 시간 반 같은데? 한 시간 반 정도
50분? 50분? 와 진짜 오래됐다. 55분 했 어쩐지 화장실 슬슬 가고 싶더라. 그러니까 나도 지금 가고 싶어. 바로 앞에 정말 정신없는 약간 이게 방송인지 그냥 수다 떨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수다 떠는 게 불만입니까? 아니 아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무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미들이랑 같이 수다 떠졌다 생각하면 됐어. 좀 재밌었어요. 근데 이러려고 온 거였고 여러분들이랑 오랜만에 좀 얘기도 하고 싶고 맞아요. 이래서 온 거예요. 맞아요.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 만약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한 분도 못 빼가지고 맞아 맞아 저희가 보러 왔습니다.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니콘 같은 여러분들일까요? 약간 그 약간 그 이제 왜 왜 컴백을 했는데 보시를 못해. 근데 되게 진짜 다들 연기욕심이 한참 이제 믿음. 진짜 딱 우리 앞에 핸드폰 딱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뭔가 아미 분들이 진짜 다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몇백만 분이 420만 명인가요? 420만 분이 들어와 계신다고요? 명의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와 끝이 안 보여. 느껴지지 않아요? 420만? 와 느껴지지 않아요? 끝이 안 보여. 느껴져요. 저는 안 느껴져가지고 없잖아요 지금 느끼기가 쉽지 않은 뭐 미스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차갑네 진짜 차갑네 차가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아무튼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게 돼가지고 아 정말 이거라도 하지 않았었으면 굉장히 이제 또 슬픔에 빠진 방탄소년단 이제 알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윤기야 생일 축하해! 자 저기 앞에 방금 윤기야 생일 축하해! 방금 자막이 떴어요! 윤기 생일 축하 준비라는 자막이 떴어요. 사랑하는 민윤기 생일 축하합니다. 형! 형! 형 작년에 뭐 했죠? 3월 9일? 비행기 탔지. 아니 그 재작년에 윤기야 총 불어! 아닌가? 작년에 내 기억으로는 그 예전 샵 메이크업 원장님이랑 밥 먹었던 거 기억나. 아 진짜로. 그냥 아 생일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우리 부위의 제목이 아 진짜 민주가 생일 2일이었어? 그 윤경이 장난으로 말했는데 그 진짜 돼버렸네. 윤경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요. 윤경 내가 널 위해. 사실 오늘 주인공 형이었어요. 형 그 갑자기 형 지금 생성 오고 있어요. 어떻게? 블루투스 스피커? 도시락 이러니까 되게 엎드려서 절 받는 거 같아. 뭐가 준비돼 있을 줄 알고 내가 널 위해 이랬는데 아무것도 없어. 생일날 뭐 하실 거예요? 우리랑 밥 먹기로 했잖아. 밥 먹어야죠 형. 그래서 우리 사진 치지 마라. 사진 찍어서 올리자. 그래. 오케이. 자 여기서 도략. 아니 원래는 아니 원래 아니 내가 처음 듣는 얘기야. 아니 내가 지금 이야기하자면 원래는 고향 가가지고 원래 내일 고향에서 등교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그렇지. 그래서 가족들이랑 계속 있으려고 했는데 아 지금 가족은 지금 없습니다. 고향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가족들이랑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 아니 뭐 그냥 해본 소리라 형님 뭐 우리도 가족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저희의 소박한 바람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그래. 나 바람 생각났어. 바람? 그래, 그러면 진영이 소고기로 하자. 소고기로 하자, 소고기. 진영이 사장으로 해가지고. 진영이 쏘자! 와! 사진 찍어가지고. 저기요. 영수증. 와이어링 하자. 진영씨. 진영씨. 진영씨 부탁드립니다. 진짜 꽤 많이 먹는다. 내가 쏠 때보다 더 많이 먹어. 오케이. 그때 많이 넣었어. 야, 진짜. 궁금하다, 궁금하다. 꺼낸 게 진영이니까 이야기를. 진영이 사진을 하고. 우리 콜키지로 와인 한 병씩 가져와서. 아, 좋죠. 고기는 진영이 사고. 진영씨 맛있게 먹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잘 부탁드립니다 진영씨. 진영씨 누구야? 원래 항상 그 큰 형님이 사는 거잖아. 그치. 이럴 때만 큰 형님이 아니야. 박 PD지! 박 PD 가족 아니야? 좋더라고. 박 PD 뭐 피를 나면 신이 났잖아요. 그죠. 같은 방식은 아니니까. 전 미씨고 전 영미씨고 박 PD 무슨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방탄 방식. 저랑 이제 형제는 아닙니다. 네. 저희 회사 오버시죠. 근데 뭐 시간이 되면은 다들 시간 맞으면 진짜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형이 썼으면. 아니 나 진영이 사는 바로 가. 아니 우리 애들이 먹는데 뭐 돈을 안 쓸 수가 있어? 아니 난 진영이 사는 바로 가서 기다리고 있어. 왜냐 나 돈 얼마나 하는지 몰랐어요. 나는 얘들아 너희들이 먹는다면은 내가 금덩어리도 이렇게 입안에 다 넣어줄 수 있어. 오케이. 와요.
금덩어리다. 김석진 김석진 덩어리 기준. 김석진 아니다 아니다 금석진 금석진 김의 그 금자 세금 세금. 어 맞네. 자 금을 불어준다. 성을 갈았어. 자 아미 여러분 고마워요. 야, 최고의 MC다. 진짜 이게 무슨 방송이야? 그 아니지. 생일날 그러면 진영이 내주는 곡이 없는 걸로. 아, 근데 뭐야, 아까? 그날 약속 있었네. 그래, 맞아. 그날 약속 있었다, 약속. 진영이 약속. 그날 무슨 약속이야? 이 윤경 생일보다 중요해요? 윤기와 같이 밥을 먹는다. 아, 그렇지. 윤경이 급하게 물어버렸네. 아, 진영이 자충 숙였어. 그러면 자 이제 요청에서 마무리합시다. 네, 내일 인기가요에서 봐요. 내일 인기가요 하지 않나? 자 아니 그 비씨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정리 멘트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보러 우리 얘기하러 같이 오셨는데 마지막에는 기다려로 끝내줘요. 기다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저희 그래도 아미 여러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일 끝나자마자 이렇게 달려와서 네 브이라이브 켜고 아미 여러분께 소소한 재미를 위해서 주제도 몇 가지 정하고 아미 여러분께 에피소드도 들려주고 했습니다. 많이 이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다려 왜 안 해줘? 감사합니다. 아 기다려 해줘. 기다려. 기다려 삼창 해줘. 그거 해야지 끝내. 자, 그렇지 앞에 해야지 끝내. 아 앞에서 기다려 하려고 하는 거야. 아 해야지 끝내. 기다려. 그래. 기다려 삼창하면 우리가 기다려 할게. 오케이. 자 기다려. 기다려. 아니, 안녕! 기다려.